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해냈을 때 어린이였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에 대해 들으며 자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앞에 도착했어요.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먼저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는지 떠올렸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 그 땅이 좋더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아기들이 태어났고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려 주었어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경고의 말씀도 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것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이라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요.